아, 저요. 저 관종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금 비록 꼬리 욕모양이지만 제가 한때 1, 2천억도 아니고 몇 주씩 굴리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들도 오면요 지금도 꼬박꼬박 회장님으로 대우받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 괜히 이런저런 일로 구설에 오르는 거저딱 싫어합니다. 근데요, 아니 제가 아무리 죄를 지었기로서니 인간이 인간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나이 먹고 괜히 이런 대우나 받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인권위원회 말고는 제가 어디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요. 검찰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제가 당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한예리 부장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아직 멀었다고요? 검찰 개혁은 바로 이런 한예리 부장 같은 사람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시원하신가 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마다요. 말해 뭐예요? 덩실덩실 내 춤이라도 출 판입니다, 내가. 이거 법적으로 징계 못 피해가요. 아직은 변수가, 그것도 큰 변수가 남아있지 않나요? 남아있어 봤자 말 그대로 변수죠, 변수. 똥수? 지금 그걸 개그라고 치시는 겁니까? 에이, 무슨 수가 튀어나와도 별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기집애, 주성수사에서 손만 떼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여론이요, 제일 중요한. 그키 쓰신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이, 지랄, 별별. 아유, 아이, 그 지랄로 아주 도배를 다 해버리더만. 아이, 그런다고 검사가 재소자 협박해가지고 거짓말 시킨 일이 그거 덮어칩니까? 그걸 다 믿냐 말이죠. 안 믿으면요? 아니라는데? 골프장 가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이 이 맥락에서 왜 나와요? 여론을 어분 쪽을 잘못 건드리면 팩트가 늘 역풍을 부르거든요. 변수가 진짜 똥수가 될수 있단 말입니다. 아, 그똥 같은 얘기 그만합시다. 아이고, 수석님, 국장님. 이거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 아니 저 국장님. 아, 여기 사우나 다니신다고 해서 제가 큰맘 먹고 회원권을 구입했거든요. 쓸데없는데 큰맘을 먹으셨어. 땀 빼고 와요. 배우인 줄? 영화 찍는 줄? 그냥 검사 때려치우고 그 몽따지에 그 기장에 그 몸매에 배우를 해. 에로 배우. 왜 그쪽 부부 카메라 좋아하잖아. 있잖아.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도 상대방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잖아. 그거 불법이야. 하물며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감방에 들어가 있는 불쌍한 재수사를 협박을 해서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그래? 오, 노. 아유 크레이지? 아유 크레이지? 미쳐버린 거야? 아주 그냥 눈앞에 파란 기와집이 아른아른거려? 응? 금방이라도 막 잡힐 같아가지 거. 마음이 급해진 거야? 어? 궁지에 몰린 재수자까지 이용을 하시게? 근데 있잖아, 원래 신기루가 더 가까워 보이는 거야. 응? 분명 제 실수가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이번엔 컨셉이 쿨? 오케이! 오케이! 사실 인정! 오케이! 징계위 가서도 그 컨셉 꼭 유지하셔. 응? 우리 편하게 가자. 기내 아니네야 힘 빼면서 마음 상하지 말고, 응? 징계 받아들이겠습니다. 몇달 간식 사 먹는 거 줄일게요. 서럽겠지만 잘못이 있으니 몇달 감봉 정도야 감내해야죠. 그래. 사람이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 그럼, 그럼. 희망사항 말할 수 있다? 응. 자,
소박한 아니 거대한 소망은 잘 들었고 일단 업무 배제할 거야.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네 꼴리는 대로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징계는 셀프 안 돼. 네 꼴리는 대로 선택해서 받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상사인 내가. 너는 내가 징계할 징계 대상이야. 검사 징계법 2조 직무상 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검사소의 체면 위신 손상했어. 그러니까 주둔관리 시작가. 주둔관리 시작. 응? 수사에 손 떼고 수사 자료 다 넘겨.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는 징계 대상이고 징계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땡큐. 선배.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 중에 그냥 최악일 뿐이지. 아니, 여론은 바로 선배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맞아. 나 지금 그거 믿고 까부는 거야. 하지만 궁지에 몰린 불쌍한 재소자 까치방에서 뺑이치게 하고 난 한가롭게 저녁 약속 간 건 깔끔한 징계감 맞지? 누가 궁지에 몰린 불쌍한 재소자예요. 지금 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아주 그냥 신나서 죄다 수석거리고 돌아다녀요. 그 자식 그거 프로 빵잽이라고요. 자, 정직은 줄 거야. 몇 개월이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단 완벽하게 주성 사건에서 손떼게 할 거야. 여기까지 해온 사건을요? 이제 어떡하죠? 아니, 검사가 정당하게 수사하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들 일이에요? 우리가 왜 권력 눈치를 봐야 되냐고요? 오프로, 대한민국 검찰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늘 권력 편이었어. 그렇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후배도 없이 그냥 네 편 내 편만 있어요? 어제 술 마시면서 농담담맞게 하다가도 권력의 향방에 따라 오늘 등 돌리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정치꾼들처럼 구니까 정치검사라고 욕을 먹는 거잖아요. 넌 나한테 안 그럴 수 있어? 선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지금 나한테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마음 상한다. 지금 한 말에 부담 안 가져도 된다.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선배, 나 진짜로 화낸다. 나도 화낼 줄 아는 남자야. 오, 그랬죠? 오, 귀여운 자식. 나 오늘 일찍 퇴근한다.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거야? 사람 마음도 모르고. 선배. 응. 나 방금 심쿵한 것 같은데. 야, 이번 건 웃겼다. 응? 아,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애인이랑 데이트나 하러 가. 간다. 내가 미쳤지. 미친 거야. 네, 바로 퇴근하세요. 네. 제가 운전해서 갈게요.